6등이라 가지고. 6등이기 때문에 그나마. 네. 네. 그럼 다른 이유 하나 있는데요. 뭐죠? 자기 뽑는 거. 박재민 씨를 본인이 뽑으면 박재민 씨가 금메달을 따더라도 자기도 금메달을 따니까 자기가 무조건 우승이다. 여기서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제안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하신다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재민 씨를 저희 팀으로 데리고 오고. 아, 그게 아니라면. 네, 바꿀게요 그럼. 뭐 그럼 태용을 데려가겠다. 괜찮으시겠어요? 필요하냐고. 에, 죄송합니다. 나를 끄고 잘 뛰는데. 자, 어떻게 하시죠? 네, 그럼 제가 태용이를. 아,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저는 뭐 드림팀 태용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성조가 뽑은 이상민이 한 명 더 선택합니다. 아,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형을 뽑겠습니다. 이상호. 이상호. 아, 역시 형제의 끈끈한 정. 자, 다음은 김동성 씨가 뽑은 박재민.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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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리. 자, 다음은 세용 씨가 선택하겠습니다. 세용. 루카 형 오세요. 와, 마르코. 진짜? 마르코, 야. 내가 진짜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자, 이제 상호 씨 마지막 한 명은? 저는 원래 팀이 끝나고 정기적으로 모기로 했어요. 정모. 정모. 정기적으로 말이야. 정모나 하십시오. 정모. 남아있는 선수는 다섯 명. 안 뽑힐 선수는 대충 짐작하고. 오늘 선수상 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인재를 지금 못 알아보셨어요. 인재가 누구죠? 저기 한 명, 이게 제일 큰 사람. 네네, 한 명 꿈나무 서 있습니다. 승현이 형. 아, 육상 꿈나무 승현 씨. 남아있는 선수는 4명인데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만 하십시오. 나는 원기준 형을 이겼어. 형 꼴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1등, 2등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 뛰었어요, 사실은. 그냥 경환 씨, 내가 다시 둘이 뛰어? 둘이 뛸게! 그니까, 자, 아니야, 자. 저기요! 절로 가라고! 이 기럭지로 저한테 졌어요. 예. 자. 개수는 달라! 저기요! 이쪽 퍼는 게 아니라고! 저기요! 이쪽 퍼는 게 아니라고! 말수 줄여! 말수 줄여! 왜? 저 인터뷰 좀 잠깐. 그거 좋아합니다. 저 인터뷰. 예.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저 마이크 좀 가면 얘기 좀 해주세요. 드림팀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TV로 재밌게 시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르코 씨와 한 팀이라면 네, 안 하겠습니다. 아, 보기 아닙니까? 아, 먼저 안 하겠답니다. 모든 프로에 마르코 씨 넣으면 안 출연할 거예요. 동환이? 내가 선택했어. 선택, 선택. 1위 마르코, 김동준, 허경환, 세용. 2위 박재민, 쇼리, 김승현, 김동성. 3위 이상민, 이상호, 정모, 최성조. 최후의 우승자를 가진 단체전 400m 릴레이. 4명의 선수는 100m씩 이어달리기로 대결을 펼친다. 정식 육상 경기에서 하동터치 구간은 20m지만 드림팀의 대결은 30m까지 허용된다. 손에 떠넘기게 마지막 종목. 과연 최후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늘의 마지막 이 육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400m 릴레이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단 한 경기로 네. 금은동이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등을 해도 뭐 메달은 따지만은 그렇죠. 그것은 싸움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바깥으로 해야지. 우리 이거 허리에서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끌려가. 준비가 됐나요? 네. 자세를 잡습니다. 아, 팔이 올라갔습니다. 자, 마르코 선수 제자리입니다. 엉덩이 낮추고요. 마르코 엉덩이 낮추랍니다. 자, 마르코 박재민 이상민 선수가 좀 앞으로 가고요. 이상민 선수가 좀 앞으로 가고요. 네, 박재민 선수가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1코로 네. 박재민이 좀 따라 붙어주나요? 붙었어요. 요리 선수가 자, 먼저 도망갔고요. 부분인데요. 자, 바톤 부분을 아, 요리 너무 많이 도망가는데요. 자, 뒤집혔어요. 자, 뒤집혔어요. 자, 이동규 끝나가고 쇼리에 이동규 끝나가고요. 자, 3코로